안녕하십니까. 수원 흑내시 발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상혜입니다. 네, 수원 시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수원 흑내시 발전연구소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철학적 가치를 우선으로 해서 현장과 문제들을 판단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준비하는 식구들과 많은 토론을 하면서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도달한 것이 인본과 생본, 여기에 인생본이라고 하는 철학적 가치관을 우선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갑자기 인본과 생본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수원의 연태영 시장님께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휴먼시티 수원의 가치 철학을 구현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계승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 사람 중심을 둘러싸여 있는 자연, 환경을 우리는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다라고 했을 때 바로 사람의 근본, 이 휴먼 베이스와 에코 베이스를 근간으로 현상들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흑내시 발전연구소의 발전상을 꾸릴 때 우리가 어떤 상의 근간을 바로 이 인생본 철학에서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인생본이라고 하는 거의 궁극적인 부분은 바로 도시가 사람을 책임지고 도시가 환경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철학입니다. 이것을 합해고 결론을 낸다라고 하면 케어링 시티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기에 돌봄 도시 수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돌출되어 있죠. 특례시 수원이라고 했을 때 바로 특례시의 역할은 수원 시민을 책임지고 또 수원시를 각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자연 환경을 도시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철학에서 출발하고 문제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우리는 인생본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고 돌봄시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의 과제들을 풀고 또 대안들을 제시하고 발전상을 그려나간다라고 하면 명실상부한 특례시로서의 수원의 모습을 함께 우리 수원 시민이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1등 도시죠. 인구, 예산, 우리 공무원의 행정기획 능력 모든 부분에서 1등을 차지하는 단체입니다. 또 경기도의 수도도시로서의 위상도 갖고 있습니다. 12개의 경기도 산하단체가 점차적으로 다가 이전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결과는 5년, 10년의 지역 경제로 직결되어지는 모습으로다가 나타날 것이고 이 영향은 그냥 작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14년도에 도의원 재선에 실패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는데 이 도의원 재선, 그러니까 도의원을 성공했다라고 하면 지금도 열심히 경기도에 이러저러한 문제를 관심을 갖고 있는 재선에서 3선의 의원으로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재선에 실패함으로써 또 다른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고 그런 기회는 더 넓은 사고와 저를 단련하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시작한 청와대 활동을 통해서 이 사고의 폭이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어지는 경우, 또한 그렇게 가졌던 내용들이 하나의 부분 부분의 조각들이 하나로다가 모아지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저는 14년에 재선에 실패한 거가 다시 역전의 모습으로다가 다가왔습니다. 그거 자체가 지금의 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행정적, 정치적 경험과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고, 정무적 감각을 키우고 훈련하고, 또한 수원이라고 하는 DNA가 뼛속 깊이 내재되어져 있는 모습이 바로 저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수원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끌어갈 역할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수원시장 선거를 준비한 동기입니다. 특례시가 실시가 되면 신천지가 열린다, 이런 지금 확대 해석되어진 오해들을 갖고 있는 것을 시장협의회 특별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많은 분들을 좀 만나 뵙고 업무를 시행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잡고 싶고요. 또한 그러면서 특례시로서의 수원의 모습을 좀 꿈꾼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우선적일까라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다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특례시로서의 수원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은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법 198조의 특례사항의 1항 부분에 100만 이상의 도시 이 근거에 근거에서 특례시로 출발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명확한 구분으로서의 특례시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기초자치단체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례사항들을 적용받는, 좀 어떻게 이야기하면 좀 돌아간 내용에서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례시로서의 명실상부한 목표는 지방자치법 2조의 지방자치단체에 구분되어지는 거에 특례시로서 표기되어지는 거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제 말로만의 특례시가 아닌 광역에 준하는 행정적, 재정적 권한들을 정말로 실질적으로다가 넘겨받고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또 시도와 다양한 이야기들을 협의하고 협상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타당성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궁극적인 우리 목표가 이루어지는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특례시가 됐을 때의 수원의 모습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도전받고 있는 수원이라고 하는 거에, 수원이라고 하는 거에 제2의 성장 동력은 무엇일까? 우리 군공항 이전 부지를 비롯한 저 입동까지 연결되어지는 개발지, 개발 가능성이 있는 구기지를 포함한 이 지역에 대한 마스터 플랜, 이것은 분명 따로따로가 아니라 수원의 제2의 성장 동력과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플랜이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일부 기관들이 타시군으로 이전을 하지만 그 이전 부지를 우리는 어떻게 수원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수원 시민의 적극적 함의, 적극적인 고민, 적극적 대안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내시를 만들기, 명칭을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이 10년이라고 하면 우리 광역의 준하를 행정적 권한과 재정적 권한을 확보하는 거에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또 우리 97년도에 울산시가 광역시로 전환된 이후에 우리 세종시를 좀 제외하고 이야기하면 수원시는 2002년도에 이미 100만이 넘었습니다. 광역시로 전환하는 거에 규정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없습니다. 수원을 비롯한 용인, 고양 이런 곳이 100만 이상이 넘는 도시인데 여기가 광역시로 전환되어진다라고 하면 경기도라고 하는 광역시는 이미 그 개념과 역할이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거에서 중앙정부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울산시는 인구가 115만입니다. 수원시 인구는 좀 줄어서 122만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1조가 차이가 나고 공무원이 1000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울산시 공무원 한 사람이 시민을 대하는 거가 200명, 수원시 공무원은 300명이 넘습니다. 수원 시민, 아니 이 100만이 넘는 도시의 시민이 공무원을 받는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광역시의 시민과 받는 것과 격차가 너무 큽니다. 특례시가 되면 중앙정부에서 뚝 재정적으로도 이만큼은 특례시의 몫이다 이런 주는 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특례사항의 내용들을 확보하고 위임받고 지자체의 업무로 넘겨받을 때 확대되어지는 재정이 같이 동반되어지는 것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함께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보고 수원시민, 시의원, 도의원, 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이들이 같이 함께 끝없는 문제 제기와 타당한 근거들을 발굴하고 제시하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협정하고 제안하고 또 요구해야 할 내용들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한 싸움의 시작이다. 수원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공항으로 인해서 군 비행기 이착륙의 소음으로 인한 많은 피해들이 이 수원만이 아니라 대구, 광주, 다른 곳에도 이미 확인이 되어졌고 이전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큼 걸릴지 모르지만 수원 비행장 당연히 이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전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손을 놓고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부지 플러스 개발 가능한 부지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이전하는 부지 지금까지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전되어진 거가 공공택지개발로 활용되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원의 인구는 140만, 150만 이것이 무작정 늘어나는 것이 이게 정답인가? 수원의 지금 이 규모의 가장 적절한 인구 규모는 얼마인가라고 하는 자기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이 인구를 담아낼 수 있는 SOC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우리들 많은 과제들을 통해서 전문가 몇 분들이 데이터를 갖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다양한 그룹들이 제안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풀어내는 거에서 수원시의 적정 인구를 우리는 찾아야 되고 그 적정 인구와 그 도시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한 제2의 성장 동력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수원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뭐냐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 일자리 마련과 기업 유치라고 하는 거가 23%가 조사가 되어졌고요. 군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게 20%, 그 다음에 코로나 방역 대책이 19%가 조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보다시피 우리 시민들은 기업의 유치, 청년의 일자리, 군공항 이전,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다 바라봅니다. 내용이 달라지지만 이것은 다 수원의 성장 동력과 연결되어지는 의제이고 지속 가능성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수원은 저 개인적으로다가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IT의 난방 한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군공항 이전 부지와 그 고색동, 평동, 또 입북동, 탑동까지 연결되어지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 또 국유지, 거기가 사유지를 포함한 이 부분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아파트를 져서 새로운 제2의 광도를 만드는 거가 최선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기는 R&D의 단지로서 미래의 산업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이 성남의 판교보다 더 뛰어난 R&D 기지로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래 산업들의 투자하고 함께 되어지는 기업들이 유치되어지고 그들이 함께 이루어진 후에 작은 숙소의 기능으로서의 뭐 단지 또 문화시설 국제학교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구성되어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도시. 그래서 R&D 미래 도시, 스마트 시티가 여기에 들어오는 거가 맞다라고 보고, 그렇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비행장이 이전한 것부터 시작할 거가 아닌 지금 무엇을 준비할 거냐,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거냐, 제도는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 수원시는 행정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준비할 거냐라고 하는 거가 제1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원의 성장과제는 이렇게 R&D 산업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쌍두마차는 바로 화성입니다. 우리는 세계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것이 관광업에 머무는 것이 아닌 미래의 관광산업으로 확대되어지는 것과 우리 수원시의 성장 동력의 또 하나의 축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산업기술과 스마트시티와 연결되어지고 이것이 관광산업으로 연결되어지고 또 마이스산업으로 확대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다시 선순환의 구조를 거쳐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구조. 거기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자, 이렇게는 누구나 이해.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